중국의 쓰레기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대란 우려가 대전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부 아파트에서 폐비닐 수거가 중단돼 주민들이 큰 혼선을 겪었는데 수거 중단에 참여하는 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동현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오늘부터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과 함께 비닐류를 담는 수거함도 사라졌습니다. 재활용 업체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자 관리사무소가 비닐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안내하기 시작한 겁니다. 폐비닐은 배출이 안 된다고 다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생활 폐기물로 버려달라고 저희도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이처럼 공동주택의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거 중단을 예고한 업체는 대전에서만 40여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비닐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는 건 불법인데다 봉투 추가 구입 등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주민들은 난감합니다. 빨리 정부에서 해줘야지 이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쓰레기 봉투 지금 얼마예요 하나가. 그렇게는 그거 다 넣을 수가 없지 이거. 대전시와 자치구들은 업체를 돌며 수거 거부 처리를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거비 지원을 놓고 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내리는 것이 이제 입주자 대피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또 수거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그 가격이 이제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부분도 예 어렵고요. 이런 가운데 폐 비닐을 시작으로 스티로폼과 플라스틱류로 수거 중단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대전시와 자치구가 수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